오케이. 그래서 민준이가 좀 사람들이 니들 뭐하냐 뭐안 했다 그래 공부한다면서 뭐 계속 수다 떨고 있으면 선생님이 그냥 한두 번은 봐주겠는데 내가 5분 동안 지켜봤는데 계속 떠들고 있어. 어? 비에 21 그랬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소리 난다? Light. Light.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책 21호에서 주로 얘기한 게 뭐에 대한 얘기냐? 이 친구에 대한 얘기지? 그렇죠. 얘가 무슨 소리 난다? 그렇죠. 얘가 아이 소리 난다는 거 배운 거예요. 아이 그흑가 아니고요. 이 그흑가 아니고 이그 아니고요. 아이야 그냥. GH가 그래서 소리 나지 않는다. GH는 그흔데 원래 하면 그흔데 그 소리가 너무 힘이 없어서 날라가 버렸어 그냥 바람 따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L은 어 IGH는 I 여기까지 소리가 Lie 거기다가 T 붙이니까 뭐가 돼 버렸다 다 합쳐서 그렇죠 Light가 된 거죠 오케이 Light. 너 일로 와너 일로 와 왜요? 너. 너 이거 골랐는 거 쓰라고 내가 이제 지금 얘기하면 다섯 번째다. 하여튼 그냥 Light.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얘는 뭐가 된다? Lie. Lie. 그렇다면 이제 IGH가 I 된다는 거에 이어서 누구도 IE도 뭐가 된다? I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I 되는 것도 쭉 배우고 있는 거야. Lie. Lie. 오케이 그다음 얘는 뭐가 된다? 그렇죠. Tight. Tight. 그래서 이건 뭐 길어도 여기까지 소리가 아이가 뭐된 거다 아이가 내는 새가의 소리 그렇지 아이 이어세 가지 소리라 그러면 첫 번째 소리는 내 이름 불러줘 두 번째 소리는 대표 소리 세 번째 소리는 마지막 소리 힘 빠진 소리 예 제가요, 모르는 게 있었는데요. 그냥 막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잠깐만 선생님 또 여기까지 소리는 그래서 뭐다? 타이 거기다 T 붙이니까 다 합쳐서 뭐가 됐다? 타이트 됐습니까? 타이트. 오케이 꼬맹이 동생들이 제잘제잘 좀 시끄러워도 집중해주세요 타이트.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됐다? 스카이 스카이. 그럼 오래간만에 이번에 Y가 내는 새가의 소리 한번 해보자 Y가 내는 새가의 소리는? 그렇죠 짤막 I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 됐습니까? 거의 I하고 비슷해. I가 I, E, 어 되고 Y는 어 소리는 없는 대신에 I, E와 짤막이 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Sky. 스카이 오케이 그 다음 얘는 Pi고요. 파이 그 다음 얘는요 Tie. 타이 묶다란 뜻이죠. 넥타이란 뜻도 있고요. 타이 그 다음 얘는 자, 하나씩 그럼 해보자. C는 스크인데, C는 스나 크가 되죠. 근데 여기선 크. R은 R. 지금 Y가 계속 뭐 되고 있어? I 되고 있으니까 이거 합치면 뭐 돼? 얘는 여기다 왜 칼을 자꾸 여기 아 없는데 왜 자꾸 R을 넣으라고 해? 얘는 크야. 크, 어, 아이. 크, 어, 아이. 빠르게 하면 cry 됐습니까? cry 얘가 뭐였어 이게? sky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cry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cry 울다란 뜻이죠 오케이. cry 민준이 어릴 때 많이 하던 거 요즘 안 하죠? 그렇죠? 네. cry cry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다? fly fly 그러니까 날다죠 fly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다? 그렇죠. 나이그흐트가 아니고 나이트. night 밤이란 뜻이고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이어서